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의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재선에 성공해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군정을 이끌어갈 김산 무한군수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군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한군수 김산입니다. 우선 지난 4년간 군정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4년은 무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변화와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도농균형 개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당선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존경하는 무한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다시 군정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의 험난한 길을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경의를 포함하여 그리고 저와 경쟁했던 후보님들과 지지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산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채찍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군민들의 소중한 선택에 뿌듯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또 보람됐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발로 뛰었습니다. 그동안의 군정을 지지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자분들도 많았지만 쓴소리와 질책을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분들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고 고향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여 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매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매우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4년 동안은 군민분들께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께 먼저 다가가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당선인께서는 전 국민 코로나19 네,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셨는데요. 지급 시기도 궁금하고요. 또 기대 효과도 궁금합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공약한 대로 7월 중 전 군민들께 일상회복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물가안정대책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 국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무한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10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 1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를 도입하여 저렴한 수수료로 부담을 덜고 페이백 지급, 할인 쿠폰 발행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가구당 연 65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과 2차 보존 등 금융 지원,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매출 증대와 영업활동 지원을 통한 상권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선거에 서부권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게 무안반도 통합입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 지역에서 제일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무안반도 통합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통합 시도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안 군민의 정서는 철저히 무시한 채 중앙정부나 다른 시군에서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것입니다. 시군이 통합되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될 경우 경쟁력 확보, 대규모 사업 추진 등의 장점이 있으나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경우 주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통합 사례들을 보면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 간 협의사항이 미이행으로 인해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과 발전 소외, 지역 황폐화 등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우리 군은 기존 군민과 남아고령 신도시로 이주한 새로운 군민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안반도 통합은 통합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다 같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통합의 타당성이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인데요.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선거철 정치인의 논리가 아니라 주민 투표 결과 많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을 원할 경우에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무안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지난 민선 7기에서도 노력해 주셨는데 이번 민선 8기에서는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민선 7기에 도농 균형 발전의 역점을 두고 시작했던 현안 사업들이 민선 8기 완성도 높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안읍에 이어 청계면과 일로읍에도 연차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온도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촌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파크 골프장과 풋살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온도심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첨단농업복합단지와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도 과시화되고 있어서 농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학신도시에는 4차 산업기반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R&D 기반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정남본부 유치를 하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학 체육시설, 남학 청소년 문화예지, 오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남학 오룡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과 대학병원 유치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시설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협력하고 지역민들의 수건사업인 오룡고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무안의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들 들어봤고요. 특히 무안은 농수축산업 비율이 높은 만큼 이 농수축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현재 농촌 지역은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경면 일대에 첨단 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에 필리핀 신랑시와 MOU를 체결한 결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되어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농촌 근로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해 총 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게 됐으며 판로 개척에도 앞장서 TV 홈쇼핑, 우체국 쇼핑몰을 연계한 온라인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 채널 확대와 다양한 판촉 행사 개최를 통해 농민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축산 환경에 발맞춰 동물 복지 환경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목표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명품 한우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축종별 기자재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무한 유지를 위해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백신과 약품 지원, 공동 방제단을 활용한 소독 실시 등 사전 예방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와 청정 갯벌에서 생산되는 무한 갯벌 낙지, 지주식김, 감태 등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유명세를 얻고 있지만 현재는 수산업도 농축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300 공모 사업에 참여한 결과 총 8개항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6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 도립부 입환장 건립 이후 관내에서 생산된 활어, 낙지, 물김 등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낙지 산란장, 서식장 조성,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통해 어족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침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해양 쓰레기 선상 집화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안에는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무안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무려 89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확산세가 줄어든 만큼 관광산업 발전 또 더 나아가 무안 발전을 위해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 무안 국제공항은 서남권의 대표 공항으로서 2019년에는 연간 이용객이 89만 명이었고요.
2020년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 이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4개월째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다행히도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면제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국제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항국제공항에서는 7월 중 베트남, 다낭, 하노이, 태국, 방콕 등 3개국 6개 노선에 대해 운항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행사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중에는 이 노선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운항 허가가 있을 예정이며 기존에 중단됐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도 차츰 재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 항공사에서 주 2회 운항 중인 김포와 제주 노선을 6월 25일부터 주 3회로 증편하고 작년에 중단되었던 울산 노선은 7월 1일부터 주 2회로 재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노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전남 7대 공약 중에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 468억 원이 투입되는 활주로 연장 사업이 마무리되고 무안국제공항의 KTX 노선이 개통되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정비 MRO를 중심으로 각종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젊은이들이 고부가가치 항공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로 연간 2조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계획부터 또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항공산업클러스터 구축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출마 선언을 하실 때 무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군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민선 7기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민선 8기에 중단 없이 이어나가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경제위기 극복,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전환 대응,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당면한 사회적 대전환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혁신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통해 하나의 무안으로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무안시 전환을 이뤄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축업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 생태 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무안을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를 가꾸고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국민이 주인이 된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민들께 각오와 함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민선 7기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군정 발전에 매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협치와 소통을 기반으로 화합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무안을 건설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